Господин с вами. И с духом твоим. Читание Святого Евангелия по Луки. Слава тебе, Господине. У оно време пастири похите у Бетлехем и пронађу Марију, Јосипа и новороденче где лежи у јаслама. Пошто све погледаше, исприповједише што им бијаше речено о том дјетету. А сви који су то чули, дивили се томе што су им приповједали пастири. Марија у себи похрањиваше све те догађаје и пребираше их у своме срцу. Пастири се затим вратише славећи и хвалећи Бога за све што су чули и видјели како им је било речено. Кад се навршило 8 дана да буде обрезан, надјенуше му име Исус, како га је био прозвао анђео прије његова зачећа.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Hođe sam je Europan.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시작한 첫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새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새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누구에게 봉헌할 것인지, 누구에게 헌정할 것인지 이 결정을 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이 인생의 책의 주제는 뭘로 정할 것인지, 책 제목은 무엇으로 정하고 그 책 제목의 소 제목이나 혹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각자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금 결정할 시기입니다. 이것이 시가 될지 소설이 될지 혹은 유머집이 될지 수필집이 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새해 첫날 인생의 책 첫 장에 각자 원천적으로 사는 삶을 그대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날마다 이 새 책에 이 새 공책에 한마디씩 우리들의 인생을 담고 기록하고 모든 사건들을 그 사건들은 기쁘고 멋진 일들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성모님께 봉헌된 날 성모님은 모든 것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첫 독서는 아론의 축복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바로 이러한 핵심에는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모님은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마음에 간직하셨고 묵상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말없는 고요함 속에서 당신께서 사셨던 모든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 경이로운 아기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 아기는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잉태를 받으셨고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전례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를 제시함으로써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특별한 것이나 재능을 감탄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락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간직하셨을 때 구원 사업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협력하셨습니다. 성모님의 그 겸손과 성모님의 순종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념을 실현시켰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사건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것은 이제 결국 경청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경청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고 그 자리에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다.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자들이 왜 왔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계셨습니다. 목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비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대신해서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찾아온 목자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안에 의하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거대한 세상의 화려함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 가난한 목자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바울의 성인께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배척당하는 이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니고 있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허영을 부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곧 겸손한 마음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순수하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인간은 육안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마음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이곳 주님 앞에 성모님께 하느님의 어머니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작년 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이고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새로움 앞에서 모두 봉헌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사고, 이데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신선함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선함, 이러한 창의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미적지근한 것이 되었다면 오늘 저녁 이 미사 속에서 모두 주님께 봉헌하고 이 주님의 만찬 속에서 말씀의 만찬과 빵의 만찬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양분을 주고 창의성과 신선함을 가지고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매주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하신 것처럼 합시다.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섬기며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지 성찰해 봅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동시대의 신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치유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안전함,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바로 그분께서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풍덩 빠져들 때 우리들의 안전함을 버리고 우리들의 불확실성을 버리고 그분을 향해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풍덩 빠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